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. 목조주택이 대부분인 캐나다에서 집을 사시려면 꼼꼼히 체크해야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주택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민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코키틀람 지역에 마음에 드는 집을 소개받은 박모 씨 부부는 새로 레노베이션 되었다는 집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계약 직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박 씨 부부는 캐나다에서 마련하는 첫 집이기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주택검사 전문가 인스펙터를 고용했습니다. 박 씨는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어 괜한 비용만 지출하나 싶었지만 만에 하나 하자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후 겪을 더 큰 손해를 생각하며 인스펙터를 고용했습니다. 결국 인스펙터는 박 씨가 전혀 상상도 못한 문제점들을 발견해냈고 이들 부부는 큰 손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. 인스펙터가 발견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붕과 천장에 가득 차 있는 숨겨진 곰팡이였습니다. 집을 진단한 인스펙터는 천장의 곰팡이는 거주 기간 동안 건강을 위협하고 집을 대팔 시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캐나다의 갓 이민화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국인들에게는 주택 구매 전에 진행하는 사설 인스펙션 제도가 생소합니다. 하지만 새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. 인스펙션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집 크기에 따라 작게는 200불에서 600불 정도면 가능하므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. 집을 구매한 뒤에는 후회하시면 이미 늦다고 하니 집 구매 시 인스펙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인스펙션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50년에서 100년 전부터 집을 사기 전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고 합니다. 적은 비용을 들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박모 씨는 비용이 아까워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집을 샀더라면 더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이라며 안도했습니다. 한동안 캐나다 내 큰 이슈였던 키스톤과 놀던 게이트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관련 중대 발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가 실시될 경우 공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캐나다 국내외로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, 환경 파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. 하지만 5월 31일 금요일, BC주 자유당 정부는 공식적으로 놀던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.